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박사 이지씨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봄을 기념해서 집 근처 산으로 나들이를 왔는데요. 저희가 매년 봄마다 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올챙이들과 돌챙이를 관찰하는 건데요. 지금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올챙이들이 몇 마리 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화한 지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챙이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손톱 크기만 해요, 정말. 아직 몸의 형체가 완전히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죠?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머리가 커지고 몸통이 길어질 겁니다. 저쪽에 있는 알들은 아직 부화를 안 했는데 이쪽이 햇빛이 더 잘 들어서 그런가 이쪽에 있는 알들이 먼저 부화를 했으니까. 근데 아직 저쪽에 햇빛이 안 드는 곳에는 우리 알들은 아직 부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부화를 안 했나요? 여기는 이제 도롱뇨 알은 없는 것 같고요. 개구리 알만 굉장히 넓고 있죠. 네, 근데 여기 개구리 알이 초록색을 띠고 있네요. 아래 이끼가 핀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금쟁이도 지금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무리를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 올챙이 달라붙어 있네요. 제 생각에 아마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은데 거기 묻은 지금 그런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올챙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여기 알을 많이 낳아놨네요. 도롱뇽들은 저쪽에 있는 개구리 알을 낳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는 개구리 알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알집을 지금 뜯어먹고 있네요. 배추잇나비 애벌레처럼 이제 올챙이들도 이제 알에서 부화를 하면은 알집을 뜯어먹습니다. 알집이 굉장히 영양소가 많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화한 올챙이들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올챙이들이 좀 더 커지면 이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